자 다음 토픽은 유기견 모금 10%만 전달. 이건 무슨 얘기죠? 그 2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보호해야다가 최근 철거 명령이 내려져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그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데 네. 이 보호소 돕겠다면서 한 사회적 기업이 후원금 9천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보호소 철거 명령 떨어졌고 이전이 급해서 후원금을 좀 쓰려고 하니까 문의를 했더니 음. 해당 기업과 연락이 뭐 끊겼었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 지난달에 후원금을 입금을 했는데 97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. 어어. 그러니까 전체 후원금의 10%밖에 안 되는 거죠. 그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니까 후원자들도 좀 의아해하고 있고 그 해당 기업이 스스로 공개한 비용 처리 내역을 보니까. 그 후원 글을 올리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뭐 700만 원 가까이 지불했고 각종 협찬과 마케팅 관련 인건비에 뭐 1,100여만 원 썼다, 교통비, 회의비, 세금까지 모두 후원금으로 비용처리를 했다고 합니다. 경찰은 지금 사기 혐의 공소장 접수한데 관련 사실관계 조사하고 네. 있는데 어쨌든 돈 받아서 이 후원하는 입장에서 이게 그렇죠. 제대로 전달되길 네. 바라는데 10%만 전달됐다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후원하시는 분들이. 이 내가 낸 후원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 사회적 기업의 어떤 비용으로 쓰이는지는 몰랐을 거아니에요 네. 이런 것들이 공개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취지라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. 이렇게. 되면. 그럼요. 예.